이게 뭐니? 네 딸 위자료야. 뭐? 네 딸 데려가라. 영자야,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좀 들어줘. 난 더 할 말 없다. 너도 여자잖아. 우리 은정이가 왜 그랬는지 같은 여자로서 이해 안 되니? 난 여자이기 전에 엄마야. 내 딸 엄마. 내 딸 파혼시키려고 들어온 애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? 너 같으면 할 수 있겠어? 그래, 네 마음 이해해. 그치만 우리 은정이도 네 딸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안 됐어. 우리요란 모르고 한 짓이야. 강성재는 알고 한 짓이야. 처음부터 다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라고. 그래서 나 강성재도 내칠 거야. 근데 나 네 딸 절대로 못 받아들여. 우리 은정이는 제발 받아줘, 영자야.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뭐든 다 할게. 애들 보기 싫다면은 외국 나가 살라고 하든가. 제발, 제발 걔네들 떼놓지만 말아줘, 영자야. 영자야, 내가 이렇게 빌게. 아니, 나 걔네들 어떻게든 떼놓을 거야. 우리 유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할 거야. 내 딸이 당한 상처, 고통 그대로 다 받게 할 거야. 영자야, 제발, 제발. 네 딸도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는 게